계속해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에 관한 배선 연결 개통도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프리액션 밸브의 공통선은 하나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음 A에서부터 F까지의 배선 가닥수를 담란에 쓰십시오. 자, 어떤 회로입니까? 일단 A에서부터 F까지 이렇게 구간들을 배선의 용도를 쓰라고 했고요. 자, 어떤 도면인지 좀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작동식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작동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하주차장이죠. 지하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어떻게 배선하는지 거기에는 특히 SVP라는 기계가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도면을 보시죠. 네, 기본 도면입니다. 기본 도면이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A나 B, 그리고 C. A는 감지기 배선이네요, AB는. 그 다음에 C는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죠. 프리액션 밸브. 그 다음에 SVP입니다. SVP. 다음에 그러니까 프리액션 밸브에서 SVP까지의 배선, 그 다음에 D는 SVP와 SVP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제어방까지 가는 내려오는 부분, F는 이게 뭡니까? 사이렌이네요, 사이렌 배선. 이런 배선의 종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이런 기기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소화설비, 문제를 읽을 때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다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지하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소화설비를 우리가 준비작동식으로 설계하고 또 시공하도록 되어 있죠. 밸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밸브가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밸브는 이 가운데에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SVP에서 합니다.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어떤 문제 또는 소화 설비가 동작을 할 때, 불이 났을 때 사이렌이 동작을 하고요. 우리가 준비작동식의 가장 기본적인 배선, 그러니까 감지를 하는 능력은 감지기 A와 B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역시 무슨 방식? 교차회로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요,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A에서 F까지의 배선 가닥수를 쓰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A, B, C 부분을 먼저 보시면 A 부분은 SSS, 연기 감지기에서 연기 감지기 사이의 배선인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차회로 방식입니다. 교차회로 방식. 교차회로 방식의 말단입니다. 말단. 그렇죠? 자, 말단 부분입니다. 당연히 감지기가 있고요. 감지기가 있습니다. 가는 부분인데요. 회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회로가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몇 가닥입니까? 네 가닥. 그렇죠? 네 가닥이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부분은요, 교차회로 방식의 A와 B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당연히 여덟 가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네 가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C 부분입니다. C 부분은 어디예요? 프리액션 밸브에서 SVP까지입니다. 프리액션 밸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프리액션 밸브에는 SV, PS 또는 TS 이렇게 얘기하죠.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서 기동입니다. 기동. 기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S는요, 압력 스위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방 확인이라고 합니다. 개방 확인.
자, 그 다음에 TS는요, 밸브 G라고 합니다. 밸브 G. 자, 이것도 좀 바꿔서 써드리면요, 이거는 밸브 기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건 기동, 이거는 확인, 이건 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동, 확인, 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반드시 용어는 좀 반드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동과 확인과 주의가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선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공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선이 이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하나가 들어가서 얘랑 연결되죠. 또 하나가 연결되고 또 하나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공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합해서 네 가닥 또는 여섯 가닥입니다. 자, 여섯 가닥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공통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용하게 되면 여섯 가닥이 되죠. 공통 하나, 주의 하나, 공통 하나, 확인 하나, 공통 하나, 기동 하나. 이렇게 해서 여섯 가닥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네 가닥으로 사용합니다. 굳이 문제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요? 네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굳이 공통을 별도로 사용한다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 우리는 여섯 가닥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냐? 예, 반반입니다. 네 가닥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여섯 가닥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의 조건을 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액션 밸브에서 감지기. 아, 프리액션 밸브에서 이제 SVP죠. SVP까지 배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감지기도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준비 작동식에도 교차회로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프리액션 밸브에 네 가닥이 되는지 여섯 가닥이 되는 경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DEF도 좀 보도록 하죠. 자, D는요, SVP에서 SVP입니다. 준비 작동식의 기본 회로는 몇 가닥? 아홉 가닥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 여기 설명했는데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전화, 감지기 AB, 밸브 기동, 밸브 개방 확인, 밸브 주의, 그다음에 사이렌입니다. 어, 웬 전화가 들어가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모든 SVP 장치에는 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확인을 해드리면요. 이게 SVP라고 그랬죠? 여기 부분. 이 부분에 잭이 있습니다. 전화잭이 있고요. 이 안에 전화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선이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VP에서 SVP는 기본적으로 9개 배선이 들어가고요. 아까 밸브 기동, 밸브 개방 확인, 밸브 주의라고 했죠? 예, SV, PS, TS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이렌 이렇게 해서 전체 아홉 가닥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여기는 아홉 가닥이라고 해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는 두 개가 합쳐지겠죠. 9 플러스 뭐가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 공통인자 빼고 감지기 AB, 밸브 기동, 열방 확인,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사이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개가 해서 15가닥이 들어가게 되죠. 이 6개가 뭔지 여기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 부분은 뭐예요? SVP에서 사이렌으로 가는 부분. 사이렌 동작하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죠. 2가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배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답안 작성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죠.
자, 감지기에서 감지기, 아까 네 가닥, 여기에는 지구, 회로 오르죠. 그 다음에 공통 두 가닥 해가지고 네 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지기에서 SVP, 여덟 가닥이었죠. 맨 위에 부분이었습니다. 지구, 공통 네 가닥씩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리액션 밸브에서 SVP 네 가닥이죠. 기동 하나, 개방 확인 하나, 주의 하나, 그리고 공통. 그렇죠. 그 다음에 아홉 가닥, 준비 작동식의 기본 회로 아홉 가닥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아까 단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감지기 AB, 기동, 개방 확인, 주의, 그 다음에 사이렌, 그래서 아홉 가닥. 그 다음에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섯 가닥이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섯 가닥에는 감지기 AB, 기동, 개방 확인, 주의, 그 다음에 사이렌 해서 여섯 가닥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에는 두 가닥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5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준비작동식의 기본 회로입니다. 아홉 가닥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홉 가닥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여섯 가닥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프리액션 밸브에서 SVP로 가는 네 가닥 배선을 이야기했는데 네 가닥뿐만 아니라 여섯 가닥으로도 사용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주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할지 또는 어떻게 표현할지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닥도 사용되고 여섯 가닥도 사용된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